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신차, 이제 도로주행 시험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한번 신차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제발 오류가 없기를!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출발. 왼쪽 깜빡이 끄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자, 여러분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 3D 운전교실 도로주행 시험에 오류가 있다고, 이거 못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잘 보세요. 제가 100점으로 합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정지하고 우측 깜빡이 켜고 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건너오고 있나 안 건너오나 보시고요. 네,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죠? 자, 왼쪽 깜빡이 켜시고 바로 차선 변경하지 마시고 좀 있다가 몇 초 후에 이렇게 차선 변경하세요. 직진입니다. 그리고 끄신 다음에 다시 켜고 몇 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막 두 개씩 차선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100m 앞 직진입니다. 자, 100m 앞 직진인데 지금 신호등 빨간색. 잠시 후 직진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때는 기어를 N으로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이 바뀌었네. 바로 바뀌었죠? 아직까지 100점이죠. 자자자. 아, 옛날에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던 생각이 나네요. 와, 얼마나 떨었던지. 내가 핸들을 얼마나 세게 잡았더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좌회전입니다. 내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핸들을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자, 좌회전 신호 바로 받았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이씨. 오이씨. 감점입니다. 아, 방향지시등 켜고 바로 하면 안 돼요. 잠깐 몇 초 있다가 해야 됩니다. 자, 왼쪽 깜빡이 켜고 몇 초 있다가 차선 변경 이렇게 해야죠. 100m 앞 직진입니다. 끄고. 자, 직진은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목소리 좋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왼쪽 깜빡이 켜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천천히. 어린이는 소중하니까 천천히. 30km 넘으면 안 되죠. 지금 슈퍼카들도 다 천천히 가고 있죠.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났고요. 30km 이상 가셔도 되시고 왼쪽 깜빡이 켜고. 자, 기다리는데 기어 N으로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신호 받았고요. 기어 D로 바꿔주시고 출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맞았죠? 그럼 여기서 그 전에는 유턴 코스가 있었는데 유턴 없어졌습니다. 1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차선 변경 하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시험을 위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주고요. 차를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격. 차를 세울 때는 우측 깜빡이 켜고 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왼쪽 깜빡이 켜고 출발해야 되고요. 처음으로 가기. 네, 여러분 이렇게 도로주행 시험 합격하시면은 운전면허증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오늘 이 신차로 도로주행 시험 해봤는데, 네, 신차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실력에 문제가 있었지. 네, 아무튼 이렇게
3D운전교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